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날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 50번째라는 뜻이죠. 계절적으로 본다면 첫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7주가 지나면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50년째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주빌리.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때는 노예도 빚 문서도 또 차압하거나 사들인 땅도 다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의 은원관계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돌리는 것이 50년째의 희년입니다. 그렇듯이 이 50일째의 오순절은 첫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이제 그 추수의 축제가 벌어지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7주야를 지난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보리를 거두는 추수의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또 하나의 유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경험을 한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죄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운명으로 죽어야 했던 인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생에게 어린 양의 피를 그분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 한 패스오버 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날에 잡히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구원의 어린 양이 되시고 50일이 지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벌에 대한 십자가의 백신. 십자가의 백신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의 백신을. 복음이죠, 복음. Good news, gospel, evangelium. 이 십자가의 백신,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십자가의 백신이 론칭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그 완전한 날에 이제 복음이 정식으로 온 세상에 론칭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그 데모가 이루어지는, 데모 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홍보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백신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하나 들고 나와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바로 그런 런칭 행사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 이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드러내주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자, 이날에는 어떤 행사가 주어지느냐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즉 회원가입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주어져요? 아이디가 주어진다는 거죠. 애들말로 아디가 주어지면 그러면 그 아이디를 적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접속이 회원 등록하고 개통이 된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아이디는 변함없는 비자와 같습니다. 또 패스포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비밀번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끝이 아니죠.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시민권을 갖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또 뭐를 주시냐면 크레딧 카드를 주시는 거죠. 크레딧 카드를 우리에게 발행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용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신용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필요한 것으로 결제를 할 수.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를 가지면 여러분이 맨해튼에 가서 만불짜리를 긁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빚이지만 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가 되고 그리고 접속의 비밀번호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과 실질적인 조건이 구비되는 디데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선포하고 축하하는 홍보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시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비, 바람, 불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새벽에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던 날 일어난 특징은 무엇이었느냐면 지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각은 예배 시간에 늦었다, 그 지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특징은 감각입니다. 예술가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뛰어난 특징은 뭐냐면 지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한 음의 4분의 1, 8분의 1, 아마 10분의 1 소리를 드러낼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지휘를 할 수 없죠. 음을 들으면 절대음에서 이것이 맞은지 틀리는지를 바로 분별해 냅니다. 저도 좌우 박자는 좀 안 되는데 우아래는 좀 돼요.
네. 그런데 이 마에스트로들은요, 들으면 금방 알죠. 그리고 그 음이 무슨 음인지 금방 바로 짚어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지각이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각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지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하늘로부터 돌발적인 현상이 바람 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소리는 예삿 바람 소리 같지 않았고 천지 개벽의 바람 소리. 아마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첫 새벽에도 마치 뭔가 물이 고인 것처럼 혼돈의 물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어두움이 음습하게 깔려 있고 모든 것이 엉크러져 있는 것 같은 바로 그곳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조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바람이 그 어둡던 수면을 가로질러 세차게 불어 닥칠 때에 그것이 이제 안개와 같은 것들이, 어둠 같은 것들이 물러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바탕색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 바람은 구약에서 숨, 루아흐, 예, 호흡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메마르고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헐떡이는 우리들의 생명에 하나님이 새로운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생명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바로 그 첫날 하나님은 그런 바람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은 낙심한 제자들의 생명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고 그 바람은 단비를 불러일으켜서 메마른 땅과 대지를 적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각이 또 열렸냐면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는 게, 여러분 왜 듣는 게 보는 것보다 먼저일까요? 보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듣는 소리를 찾아내는 것은 더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듣고 그 다음에는 보게 되는데 뭐를 보게 되냐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을 보았습니다. 마치 번개가 칠 때 불의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이, 불이, 모닥불이 타오를 때 마치 이렇게 혀가 날름거리는 것 같은 그런 불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고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을 소각할 때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또 불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렬한 빛과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비추는 강렬한 빛이고 그리고 그 열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향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을 때 열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과 같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불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한세상 예수 믿고 살면서 가슴 뜨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뜨뜻 미지근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어떤 지각,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듣고 보고 그 다음에는 느낌입니다. 느낌 아니까. 아, 옛날 얘기죠 벌써. 죄송합니다. 그런데 new feeling, 새로운 느낌이 그들에게는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람이,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에, 그 당시에 근동에 있는 유럽에서 또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일대에서 온 그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이었는데,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뭔가를 잘못 이야기하나? 그런데 우리가 쓰는 나라의 말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신분과 그리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나 이 술을 빚을 때 제일 처음 만드는 새술, 그것은 알코올의 성분이 높아서 독한 글루코스라는 바로 그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는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단 필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옵제시온 속에서 살면요,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미 바람의 소리를 들은 그 신세벽을 지나 어느덧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간으로 제3시, 9시가 되었습니다. 때는 9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하이시시시, CCC 그 고등학생들 하이시시시라고 불렀어요. 하이스쿨 CCC 그래서 뭐 하이스쿨 CCC. 그때 성령의 바람이 일고 그래서 우리 CCC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음악실 뒤에 잔디밭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개인적으로 모이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모였어. 근데 우리 중에 전교 1등이 있었습니다. 김대욱이라고요. 걔는 전교 1등이고 전국 1등입니다. 모의고사 보면 가상 등수가 나와요. 20만 분의 1, 12만 분의 1, 그리고 실제 시험 본 사람 중에 1. 네. 걔가 예수 믿고 피를 받아가지고 뜨거웠어. 그래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김대우기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세수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아멘. 막 전국 1등이 하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따라하면 돼, 따라하면 돼. 아멘. 그런 거.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걔가 어느 날 신학교에 간다고 한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제발 신학교만 안 간다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너는 서울대 수석을 해야 돼. 실제 서울대 수석했습니다. 그리고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고요. 그래가지고 공대를 갔는데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교 가면 참 나라를 구해야 될 텐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걔는 신학교를 그때 갔어야 됐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걔가 갔으면 제가 안 갔을지도 몰라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근데 그 세술에 취한 거다. 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령의 기운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뛰어넘고 대륙을 넘고 로마 제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기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각을 열어서 듣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전염력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자세히 선포하는 거였어요. 예?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작가가 나와서 이 연출 의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하필이면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적에 예수님을 따라는 가는데 두려워서 멀찌감치 따라간 것입니다. 첩보 영화에 보이듯이 인코그니토, 어떻게 선글라스 끼고 뒤에 쳐다보지도 않는데 가다가 괜히 이렇게 탁 쓰고, 예?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예.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적대적인 심판을 홀로 받으실 때에 그것도 뜰 밖에 바깥쪽에서 모닥불 피는 이 일꾼들 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떤 하녀가, 무명의 하녀가, 어? 당신도 같은 당이지? 아유, 갈릴리언 투? 갈릴리 사람이죠? 그렇게 추궁할 때에 깜짝 놀라서, 여자여,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를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비겁함을 느끼고 그 비겁함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둠 속에서 숨죽여 흐느끼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가 지나고 50일이 지나던 때에 그는 하녀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는 밤중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일어나 빛나게 빛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숨죽여 말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외치고 싶어 주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그의 크신 사랑.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약하고 왜곡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지각 능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한발의 시대, 가뭄의 시대를 살던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동사를 하나 특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단비처럼 부어내리실 것이다, 폭우처럼 부어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선지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부어내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베드로는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부어내리다, 쏟아붓는다. 어제 새가족 환영 축제를 했는데요, 한 90몇 명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못 오셨어요. 왜냐하면 연휴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러 간 거죠. 성령 강림절이니까, 예수님 덕분에 놀러 갔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 네. 우리 학생 때 수련회 가면 예수 믿고 놀러 왔네, 놀러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주일날 놀러 간 거는 기도 안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놀러 갔으니까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착한 목회자죠. 예. 근데 어쨌든요, 오신 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55명 이상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지롱. 못 오신 분들은 진짜 맛있었어요. 식사를 얼마나 어저께는 왜 이렇게 맛있게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맛있었는데 어제 정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성북구 대사관로 3번지에 가면 1972년도에 지은 집이 있다고요. 아주 멋진 한옥으로 치는데, 옛날에는 그게 요정정치의 산실이었던 삼청각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한정식 집이 된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은 음금님 음식이라고 수라를 붙여가지고 수라라고 붙여요. 그 수라 중에서도 차원이 또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싸고 맛있는 한정식 코스는 삼청수라예요. 얼마냐면 15만 4천 원. 코스가 무려 11개 코스. 근데 어제 그보다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20유로짜리 먹은 거예요. 그냥 그 코스 식사 한 번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소적세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성도들이 해가지고. 근데 또 아이스브레이크를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아이스브레이크는 뭐냐면 이 얼음을 깨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얼음처럼 얼어 있으니까 얼음을 깨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하자 그랬는데, 그 인도 한 사람이 어제 그 뭐예요, 바지를 파란색도 녹색도 아닌 것이 어쨌든 그
그런 바지를 입고 나온 에브리 음음의 우정석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좋은 말을 했어요.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게 아이스 깨는 건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 대신에 물을 주는 거다. 그래서 워터링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듣고 온 거예요? 본인이 쓴 말이에요. 본인이 썼다면 굉장히 훌륭한 거고 따왔다고 해도 훌륭해요. 그래서 붓는다는 거죠. 물을 준다. 그런 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 부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그리고 말씀의 그 단비를 부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건 뭐냐면요. 젊은이들은 아니 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면 장래일이란 뭐냐면요. 그냥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나는 막강 영향력 유튜버가 되고 싶어. 그런 막연한 꿈이 아니라 foreseeable future입니다. 내가 예견 가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가능한 미래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미래들을 그들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장래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상은 블루프린트,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이제 이루어지리라, 이제 일하시리라.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 막연한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6월을 지나면서 올해도 우리가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300교회 일터를 하나님이 주셔서 300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300명의 다음 세대에 균형 잡힌 복음의 인재들을 키워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일들을 해갈 겁니다. 300개 기업의 리스트를 받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리스트를 받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지켜보고 쓰임받게 할 겁니다.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결산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산을 안 세웠는데 어떻게 결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그 이상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늙은이들은 이제 더 오래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을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저도 이제 늙은이 세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까 일부 기도한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이에 역행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그러나 그게 언제든지 간에 주님 나라 위해서 꿈을 꾸고 그날의 꿈을 꾸리라.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우드에 많았거든요. 뭐 나탈리 우드,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옛날에 코미디언 서영춘은 자기는 살살이 우드 뭐 그런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석양의 무법자를 20대에 찍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멋있었어요. 걔는 인상을 늘 쓰고 나오는데 멋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90대로 나오는 영화를 찍는데 역시 멋있어요. 손도 못 들 것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제작, 감독, 주연을 하는데 멋있습니다. 아마 그가 여전히 꿈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제 시니어들은요, 늙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요. 뭐 저도 같이 가니까 시니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잔소리가 쩔지 않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다리를 넣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상복이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남상복 장로님, 흥균이 형.
예? 꿈을 꾸는 거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다리를 놓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래서 예, 삼청수라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엄청나게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또 멋진 바리스타 커피를 마시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예, 너희들만의 리그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델입니다. 행복의 모델이요.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인과 남자와 아들과 그리고 대표자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자에게도 종에게도 평신도에게도 모든 인종과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혁명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놨던 그 철옹성 같은 모든 벽과 장벽들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대동사회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폭우, 폭풍우, 태풍과 같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인상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열등감도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이 그래서 냉소와 비판과 그리고 불감증과 냉담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수신감도를 높여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수신감도를 높이세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하는데 뭐라고요? 땡땡땡 아 네트워크 안 좋아요. 이쪽으로 돌아서 볼게요. 뭐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하는데 이제 귀찮으면 그냥 알아들은 것처럼 해요. 네.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네. 뭔가 감도가 약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들은 것처럼 많은 것처럼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수신감도를 높여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송출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송출력을. 네. 예, 노트를 높여라. 선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노트를 최대한 대로 높여서 모든 엔진을 풀가동해서 냅다 달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몸을 극대화시키면 오래 못 산다고 그랬어요. 오래 못 산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능력을 극대화시켜봐야 그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업무를 도전해서 꿰뚫어봐야 그 사람은 전문 지성이 발전하고 향상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변두리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래서 코로나니까 예배를 못 드려도 다 익스큐즈 아이고 그러면요 못 오시는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냥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반토막 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 우리는 다 마음 좋은 익스큐즈 하는 사람들이 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 메달리스트들을 세우겠습니다. 주님 나라의 등대들을 세우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이 없을 경우에는 꼭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네. 우리 교회는 분류가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워드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송출력을 극대화하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소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처럼 연출가처럼 우리의 지각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작은 한숨과 탄식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쁜 우리의 호흡에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셨소.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숨을 쉬고 그들의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그들의 미래의 일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되고 장래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경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